우리가 건강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평생 건강하게 살 것 같은 죽음을 상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의 뇌에 있거든요. 태어날 때 빼놓고는 늙고 아프고 죽을 때까지가 다 필요한 게 약이에요. 태어날 때도 진통제 필요합니다. 제가 만든 약물이 임상에 진행이 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뛰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그런 치료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다들 이제 체감을 했는데 인류의 역사상 이거는 진짜 가장 강력했고 위험했다 하는 질병들이 혹시 있으세요? 전통적으로는 흑사병을 다 꼽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의 수가 짧은 시간에 죽었고 아마 누적으로 보면 최고치는 거의 2억 명 가까이 목숨을 앗아갔다라고도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질병 같은데 코로나19 처음 등장했을 때 자주 비교가 되던 스페인 독감 수치를 보고 놀랐던 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전투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보다 그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 20년 사이에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더 높았다라는 기록을 보고 야,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느꼈어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코비드19라고 생각해요. 21세기에 이렇게 발전된 세계에서 전 세계가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 짧은 시간에 700만 명이 죽은 거잖아요. 의학의 발전으로 이걸 잘 대처했을 뿐이지 어쩌면 인간이 경험한 이후에 호모사피스 등장한 이후에 가장 큰 질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좀 전 국민이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RNA도 알게 되고 사실은 과학계에서 RNA를 치료제로 또는 백신으로 써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의약품이 사실 필요하게 또 되는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맞는 RNA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시작이 됐고 사실 이 이야기가 저는 또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스토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미리 연구해 놓은 게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셨던 커털린 커링코 교수님 같은 경우가 아무도 안 믿어준 거죠. 이게 RNA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연구비도 끊기고. 근데 이분이 그야말로 이게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20년 넘게 정말 독하게 오기로 이 연구를 쭉 해오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새로운 백신이 필요해지면서 빛을 보게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데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존버하셨던 이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게 아닌가 해가지고 네. 기초과학이나 사실은 어려운 학문을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시기에 맞게 사업화가 되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도 많고 그거를 사업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제약회사의 몫이죠. 그래서 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장 성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큰 리스크지만 또 리턴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LG에서 당뇨 치료제 직접 국산화돼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시설이나 기술들이 있어야 또 많은 이런 약을 우리는 훨씬 더 값싸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돈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 같더라고요. 당뇨 제가 판정 받은 게 벌써 한 15년, 20년 돼 나가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오늘 아침도 먹었어요. 드시고 저희 고객님이시군요. 아무래도 뇌과학 전문가시니까 질병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던가 뭐 이런 좀 케이스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에 걸리거나 나았거나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된 다음에 이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평생 건강하게 살 것 같은 죽음을 상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의 뇌에 있거든요. 똑같은 신호를 보더라도 이 뇌가 주의 집중을 딴 데로 돌려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늘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히려 나 자신의 상태를 더 자주 체크하게 해주면서 실제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더 건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질병을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질병이라는 것이 치료될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 살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 똑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나을 수 있는 질병, 약이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이게 치료될 수 있는 약이 개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네네. 계신 거로 네. 나오더라고요. 어떤 규모로 투자하고 계시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비가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30% 내지는 35% 정도의 연구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게 제가 알기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1년, 2년 투자하고 결과가 나왔어 이게 아니라 한 10년을 그 정도 규모로 계속 투자를 네. 하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이제 10년, 좀 길게는 15년까지. 이게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보면 어떻게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나요? 맨 처음에는 뭐 어떤 물질이 어느 병에 잘 듣나, 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잖아요. 특정 단백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는 걸 타겟을 먼저 이제 찾고요. 이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대충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개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동물에서 먼저 효능을 확인을 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근데 사람한테 가도 되겠다. 그때부터 임상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1상은 건강한 사람한테서, 그다음에 2상은 조금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상은 이제 대규모 환자에서 효능을 확인해서 이게 대략 1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네, 삼상은 대규모다 보니까 돈이 몇천억 단위로 들어가는 데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하고 있는 과제가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셈이 솟아야 이걸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지금 드시고 있는 지금 1,3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효자 상품이라고 한 성장 호르몬, 소모마이비 백신, 뭐 백신 영역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항생제도 있잖아요. 항생제 2003년인가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FDA 승인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LG 화학의 특징이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 것들. 보통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투자는 많이 되고 이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LG화학에서 국내 최초인 것도 쭉 있어요.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막 참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확 높여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고 훌륭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약 개발 프로세스 듣기만 해도 사실 엄청 피곤하고 힘든데 직접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 제가 만든 약물이 임상에 진행이 되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떨려요. 첫 번째 약물을 투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투여합니다 라고 메일로 프로젝트 하신 분들한테 공지를 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가슴이 뛰고 이제 실제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환자를 낫게 하는 또 약물로 쓰이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분야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이제 그런 치료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신약 개발은 정말 매력적인 영역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실상을 알고 나면 오래 버틸 수 있는 끈기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실제적인 결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신약 개발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그 결과물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하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집에 풍비박산 나는 걸 봤어요. 암은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다. AI로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든지 특정 타겟을 골라내는 일들. AI를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개인에 맞는 항암제를 고를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